네, 드디어 오늘의 히든멘토가 제시하는 골든 종목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종목명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히든멘토가 제시하는 골든 종목입니다. 투자 포인트인데요. 중국 정부의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신규 투자 설비가 어느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향으로 대한 매출 비중 또한 50%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투자 포인트 함께 보시죠. 네, 카메라 모듈과 2차 전지에 있어서 생산과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년 꾸준한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반기도 이미 작년 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의 달성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플렉시블과 관련돼서 디스플레이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수혜가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 함께 보시죠. 네, 9월에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사모펀드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멘토가 제시하는 골든 종목은 바로 네,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현재 시각대 탑 엔지니어링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9%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1,700원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봤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까지도 시장에 어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이 나타난 데다가 오늘도 꾸준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 엔지니어링이었고요. 자, 매매 전략도 잡아주셨는데요.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9,750원 내외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 라인은 9,000원으로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탑 엔지니어링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좋은 종목들의 히든멘토가 제시하는 종목들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1644-1015번입니다. 1644-1015번으로 무료 전화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